문재인 대통령은 제53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택배 과로세 문제에 대해 특별 대책을 서두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는 특별고용 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3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며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적극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왔다며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사회 안정망 확충 정책을 집중 추진해왔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세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에 따라 2분기에는 소득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 경제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다며 아직도 크게 미흡하지만 그나마 순위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정부의 불평등 개선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위기 시기에 정부 지원금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세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 고용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기 시작했고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일시적 지원을 넘어서서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여성 노동자 비율이 특별히 높은 간병인, 방과후 교사, 아이돌보미 등 비정규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 지원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발달장애인의 사망사건과 기초수급자의 고독사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전염병 확산 방지에 중점을 두면서 대면 서비스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일어난 일로 지적받는다. 방역을 우선하면서 보호받아야 할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일어난 일들이라며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5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 내용에 모두 공감하고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임세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아있는 중요한 국정과제들도 차질 없이 진행돼 국민들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긴밀하게 협조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 소리TV 구예슬입니다.